우리 저 사스마 출신. 사이보 다방 보리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선을 침략하려는 주력세력입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한국에 살았던 일본 사람 중에서 70%가 표주사람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제강점 때, 일대 주역을 했던 사람들이 표주사람이었습니다. 표주사람은 그 조상들이 거기가 가야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조선을 수복하는 것이 마치 자기 고향을 수복하는 것과 같은 고향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고향을 점령한 한국 사람에 대한 증오심도 있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한일 감정은 가야와 백제를 한편으로 하고 신라와 한편이 되어 있는 이 두 삼국시대 때의 그 감정이 역사서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왜곡이 되면서 오랫동안 일본 사람들이 정신세계 속에서는 한의 무의식으로서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보면은 마음 편하게 느끼는 데가 부여라고. 부여에 가면 고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주에 오면 좀 뭐가 극우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시바리오토라는 사람이 쓴 한국 기행문을 읽고 제가 재밌게 보내주셨습니다. 막 그런 역사적인 또는 이 심리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느냐. 식민지가 된 것은 고종이 잘못해가지고 개원군이 잘못해가지고 민비가 잘못해가지고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가지고 이용구가 누구한테 이용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은 편하겠지만 그건 역사적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식민지가 될 때는 그 원인이 수백 년 동안 누적됩니다. 누적돼.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가지고 식민지가 된 거지. 식민지 되기 전에 한 몇십 년 동안 잘못해가지고 식민지 되는 법은 없어요. 역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필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원군이 그때 아무리 개혁장치를 잘 했더라도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완용이 없더라도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민비 고종이 아니라도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느냐?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면 병자 오랍니다. 병자 오랍. 임진왜란은 사실은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어떤 점에서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냐?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끌던 15만 명은 세계 육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이었어요. 조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총의 성능이 조총을 전해준 유럽, 포르투갈, 스페인 조총보다도 더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총 전술을 막 발전시켰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이 한국에 상륙을 했어요. 그것을 맞서 싸우는 우리 관군은 한번 싸우다가 동래성에서 한번 싸우다가 막 그 뒤로 1패 도지하기 시작하고 저 충주 당군대에서 신림이 마지막으로 기병전을 하다가 다 죽고 나서는 서울까지가 15일 만에 전쟁이 됐어요. 그러면 조선이 망하는 것 때 이순신의 해군이 살았어요. 수군이 살았어요. 동시에 외교를 잘했습니다. 즉 명나라를 끌어들였어요. 명나라를. 명나라한테 사신이 가서 지금 내가 쳐들어온 것은 한국을 통해서 명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군대가 반드시 북경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알아서 해라 하니까 원군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외교를 잘하는 겁니다. 외교. 수군. 그래서 이 전투에서는 졌지만은 전쟁과 외교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병자호란 때 망해버렸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 우리가 싸웠던 상대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의심적이지 의심적에 맞지 않았던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 여진족이 금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나라를 국호를 바꾸니까 우리 보고 앞으로 우리를 황제로 불러라.
우리를 부모국으로 숨겨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인조가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황제라고 불러줄 수 없다. 우리 황제는 영나라 황제 안 살펴버리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지조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한 두 달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한국하고 말았습니다. 인조가 그 얼어붙은 지금 석촌호수 근방, 송파구 석촌호수 근방에 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김태종한테 절을 아홉 번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신이 망가졌어요. 조선의 선비들은 지조론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대의명분 하나 가지고, 즉 오로지 명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적이던 오랑캐한테 당해가지고 지조를 꺾고, 더구나 명나라도 거기에 망해버렸어요. 명나라도 거기 몇십 년 뒤에 그 오랑캐 같은 청나라한테 망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전체가 도저히 유교적 이 지조론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오랑캐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선비들은 어떤 생각에 빠지느냐 하면은, 없어진 명나라지만은 우리는 명나라한테만 충성을 바친다. 그래서 명나라가 쓰던 윤호를 조선에서만 계속 쓰고 북경에 있는 청나라의 권력은 인정하지를 않고, 그러면서 소중화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만이 정말 공자, 주자의 말씀을 제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가발전을 해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자폐증 환자가 되었고요. 자폐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조의 선비들은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폐증 환자. 자폐증 환자는 뭐냐? 외부에서 배울 생각을 안 합니다. 청나라가 매우 발전한 나라에도 거기서 문물을 배우고 거기서 천주교도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과 접촉을 했으면 신기지가 안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선조 선비들은 오랑캐 밑에서 우리가 왜 요새 이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똑같아가지고 문을 딱 수백 년 동안 닫아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수도로 이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거대한 기술을 가진 서방 세계가 동쪽으로 진출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완전히 동떨어진 문을 꼭꼭 닫아간 바로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과 같은 행태를 보이니까 첫째 뭐가 됐냐? 경제가 망가졌다. 조선조에 많이 가면은 수리시설이고 뭐 못이고 이런 거 만들 사람이 없어요. 또 당파사업에 그 하나 더 나가가지고 붕당사업으로 가버리고, 당파사업은 그래도 무슨 계보가 있어가지고 사업이고, 붕당사업으로 가버리면은 안동 김씨 뭐 이런 시족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니까 군대를 크게 유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인민들은 차라리 가난한 게 좋다. 지금 북한 사람들 마찬가지. 어떻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가난한 채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 여기서 뭐 좀 돈 좀 벌라고 해보면은 다 탈출을 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은 고래가 바닷가에 얹힐 수가 있는데, 고래가 얹히면 그거를 잡아가지고 팔고 기름을 짜고 해서 좀 덕을 봐야 될 텐데, 고래가 바닷가에 얹히면은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고래를 밀어가지고 바다로 보내줬어요. 왜냐? 고래가 바다에 얹혔다는 소식을 알면 이 관리들이 몰려가가지고 주민들을 밤에 깨워가지고 일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기름을 빼면은 그걸 다 혼자 가져가 버린다. 주민들한테 나눠주지를 않는다. 차라리 고래가 얹히면 골치 아프다 해가지고, 이런 판이니까 호기업이 발달하겠습니까? 고래가 많이 뜯어오는 나라에 뜯어오면은 에스키모도 나가서 고래잡이 하고, 일본도 고래를 많이 잡았는데 한국만이 그렇게 고래떼가 많은데도 포경업이 발달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왜냐? 고래 잡아가지고 득볼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게 최고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한국을 여행을 했던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의 지리학자가 쓴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라고 쓰느냐. 한국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은 다 수탈당하고 만다. 그러니까 다 공평하게 가난해버리죠. 요런 나라가 된다. 그래서 조용한 아침이 나라가 된다. 그래서 조용한 아침이 나라예요. 그래서 조용한 아침. 지금은 가장 시끄러운 아침이 나라가 됐지만, 어느 나라든지 조용하면 망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조용한 게 북한 아닙니까?